Good morning. 오늘도 또 다른 일주일이 시작하는 11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도 약간 흐린 듯하지만 아마 붉은 태양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. 네, 날이 밝아오는 저희 동네 한번 보시고, 네, 이렇게 항상 이제 가지 만남. 정원입니다. 이제 붉은 태양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. 네, 동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여명이 아주 붉은색으로 비치더니 이제 붉은 태양이 떠오를 준비를 하고 붉은 태양이 와 조금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. 오늘도 아주 붉은 태양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. Red Sun. 11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. 까치 까마귀들이 짖어주는 아침이네요. 건물 사이에서 붉은 태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옥상으로 뛰어 올라와야 갈것 같아요. 구름이 가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찬란한 레드썬 붉은 태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태양이 떠오르다 구름에 가렸네요. 좀 기다려보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도 붉은 여명만 보여주고, 아, 또 구름 속으로 태양이 올라오다가 숨어버렸네요. 아, 그러면 그냥 주위에 여행을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붉게 물들어 오는데, 아, 안 보이네요. 칠복국도. 절개지에 공사를 해가지고 무너짐을 방지했네요. 와, 새한 마리가 날고 있습니다. 또 여기도 까치 까마귀들이 막 날고 있네요. 네. 아침 난리입니다. 오, 고맙다, 까치들아. 와, 까치 여러 마리가 막 날고 있어요. 와, 낮에 나온 반달이 아니라 금음달이 보이고 있습니다. 금음달이 보이는 아침입니다. 태양은 안 보이지만, 네, 하늘과 구름과 새들이 보이는 아침입니다. 까치 두 마리가 꼭대기에서 짖어주는 아침이네요. 네. 서쪽 하늘은 여명을 받아서 붉게 하시게 물들어가고 있어요. 네, 오늘은 해 뜨는 장면은 못볼것 같네요. 네, 까치 두 마리 다정하게 아침을 알리는 소리로 오늘은 일출을 대신하겠습니다. 까치들아, 고맙다.